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재활사는 전세 사기를 당해 기분이 안 좋았다는 이유로 10여 명의 장애아동을 폭행했습니다.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절단되는 손상을 입고 장애를 갖게 된 남성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과거 수술 전력으로 수술이 어려웠을 걸로 보인다며 의사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수로 소주값을 덜 계산해 재계산을 요구했다가 손님들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식당 사장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와서 소주값을 주겠다던 손님들은 보름 뒤에 찾아봤는데 사장이 덤터기를 씌운다며 욕설을 하고 돈을 던지며 침을 뱉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도 상암동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더라고요. 아, 언제까지 오려나요?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요 며칠 자꾸 누군가의 부고 소식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노래 한 곡이 나올 텐데요.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부끼면 사람. 자, 오늘 뉴스로 다들 접하셨겠지만 지금 보신 가수 방시리 씨 오늘 오전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향년 61살을 일기로 별세했다고 합니다.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에 무려 17년간 투병을 했다고 하던데 저는 그냥 은퇴를 하셨던 건 줄로만 알았는데 말이죠. 1980년대 여성 3인조 서울 시스터즈 다들 아시죠? 메인보컬로 활동하던 이 고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자, 영면을 기원하면서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반 개족, 아니 견족, 우리 집 댕댕이 오단이랑 같이 본방 사수합니다 하신 오지연님, 위암 말기 판정받고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엄마 송영숙 여사, 오늘 생일입니다.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하신 정현정님, 오늘 제 생일 축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신 김민지님, 당연하죠. 자, 은평구 살았던 윤진 엄마 신현수가 너도 사방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애타게 찾는다 하신 이윤진님. 자, 경주 산불사인데요. 아직 경칩도 아닌데 두꺼비 가족이 저렇게 겨울잠을 깨고 나왔습니다 하신 손용현님. 자, 김희선, 김하진, 모자님. 자, 생후 120일째 아기 황지은님, 오승화님, 임효정님, 정미선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육방. 대한민국과 전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사고치고 후다닥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성과 아이가 매장 앞을 저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아이가 후다닥 매장으로 오더니 마네킹에 쿵 합니다. 충돌했어요. 자, 마네킹. 마네킹 분수대에 풍덩 빠졌어요. 자, 아이고, 이거 어쩌해. 자, 놀라서 서둘러 저렇게 다가온 여성. 아이의 팔을 끌고 지금 어디론가 가는데 말이죠. 아니, 물에 빠져버린 그 옷. 좀 마네킹에 걸쳐놨던 옷. 아이고, 세상에. 물이 뚝뚝뚝뚝 축축 엉망이 됐습니다. 저거 세탁하려면 어째 저거. 자, 일단, 저 마네킹을 세워두고 직원을 불러서 배상을 하겠다는 등 아이를 혼내겠다는 등 무슨 말을 하고 가야지. 저걸 저렇게 나 몰라라 가면 어쩝니까? 네, 저게 지난달 30일 오전이고요. 경기 안양의 한 쇼핑몰 의류 매장입니다. 저 매장 매니저가 제보를 해왔습니다. 잠깐 매장을 비웠는데 한 아이가 달려와서 마네킹을 저렇게 넘어뜨렸는데 또 그게 하필 뒤에 있던 분수대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이 엄마가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엄마는
매장 직원 없는 걸 알고 어떤 수습도 없이 그냥 도주했다는 겁니다. 결국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다른 매장 직원이 발견을 해서 그제서야 마네킹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저 마네킹이 입고 있던 게 일단 18만 원짜리 원피스 그리고 20만 원짜리 코트였거든요. 그런데 분수대 물이다 보니까 저게 약간 소독을 해야 해서 락스가 섞여 있는 물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1시간을 담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옷이 변색돼서 입을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38만 원 제보자가 고스란히 자비로 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3주 다 되는데도 잡히질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는 제보입니다. 야, 저거 그 백화점에 그 CCTV 보면 다 있을 텐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골목길 맞짱 승자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블박차가 골목길을 나오기 위해서 멈춰 서는데요. 자, 그런데 뒤에서 기다리던 차가 빵 경적 울립니다. 또다시 빵 울리니까 자, 지금 둘이 만났어요. 자, 그런데 배치기 퍽! 배 밀었습니다. 뭐라고 해요? 자, 그랬더니 차주의 아내, 싸우지 마세요. 막 이렇게 서로 말리는데, 자, 상대 운전자는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 따라가다가 다시 차 쪽으로 돌아가, 차로 돌아가서 뭘 꺼내려나? 뭐 하려고? 삼단봉! 이런. 자, 삼단봉 뽑아 들고 지금 차주 쪽으로 다가가는데 막 금방, 세상에. 자, 두 사람의 다툼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게요, 진짜 어른들 둘이서 할 대화의 내용인지. 일단 저 일은 지난 2월 14일에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앞차가 골목길에서 이제 큰 길로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차가 좀 답답했던지 경적을 세 번 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있는 차량이 내려서 처음에 이제 뭐라고 왜 이렇게 뭐 경적을 울리냐면서 욕설을 한 거죠. 그때 대뜸 내려서 내리자마자 또 이 배치기를 하면서 거기서 주고받는 말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뭐 차도 뭐 국산차 좋지 않은 차 뭐 거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랬더니 또 뭐 내 차가 원래는 몇 대가 있다는 등 내 차를 왜 제차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전해드리는 저도 참 민망한데 문제는요. 저기서 빵빵거린 것까지는 괜찮다고 쳐요. 근데 배치기란 건 폭행이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삼단봉 왜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거는 휘두르는 순간 특수 협박이 되고요. 어이구야. 사람이 맞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몸을 향해서 휘두렀으면 특수 폭행까지 됩니다. 어이구야.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끝날 사안이 아니에요. 제발 저런 거 함부로 그냥 꺼내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전국의 이제 그 오너 드라이버 중에 삼단봉을 차에다 두고 다니는 분들이 경찰 뭐 이런 분들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호신용으로 본인이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우연히 저렇게 만났는데 두 사람들의 어떤 그 여러 형태가 쫙쫙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몸은 어른인데 정신 연령이 좀 이렇게 낮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나왔는데 국산차나 타고 다니는 거지 같은 게 저는 일단 거지가 됩니다. 그러면 예. 그리고 아니야 나는 뭐 국산차 포함해서 전기차 포함해서 네 대가 있어 뭐 외제차 이게 어른들이 할 대화의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차에서 내리는 순간 버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벌써 배치기를 하죠. 그 둘이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가 약속이라 한 듯이 둘이 똑같이 이렇게 배를 갖다 마주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실 순간을 참지 못하게 되면 저기에서 운이 나쁘면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되고요. 지금 뭐 어쨌건 저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형사 처리가 될 그럴 가능성이 크니까 순간을 참지 못해서 전과가 남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보시는 분들 객관적으로 보시고 나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판단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갑자기 집이 와르르릅니다. 자, 눈 깜짝할 사이에 집이 와르르르르르.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웬 나무가 지붕과 냉장고를 뚫고 내려와 있습니다. 세상에, 냉장고는 저 보시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충격에 전등도 저렇게 대롱대롱대롱. 아이고 세상에. 자, 옆을 볼까요? 더 심각합니다. 나무가 겹친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붕까지 이렇게 보이고 사이로 물이 줄줄줄줄줄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자, 또 다른 방. 천장 뚫고 들어온 나무 탓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저 하늘, 아유 하늘까지 지금 다 보입니다. 예, 아니 갑자기 집이 무너지다니 이게 뭔 조화예요 이게? 이게 지난 15일 강원 강릉시인데요. 오래된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단독주택을 덮친 상황입니다. 아이고야. 이 일 때문에 제보자 부모님은 현재 마을회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이거 다 예견된 사고였다. 그리고 지자체가 이걸 그냥 둔 거다. 그런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가 폭설 피해가 굉장히 빈번했던 동네라서요. 지난해 이 지자체 차원에서 집 주변에 있는 좀 위험한 어떤 고목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왜인지 제보자 집은 그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대상이 안 된 이유를 좀 개인적으로 알아봤더니 당시에 제보자 땅주인이 저 땅주인이랑 오래된 뭐 밤나무 정리하는 문제로 약간 분쟁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처리할 수 없다 지자체로서는 뭐 이런 답을 이 통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집 주변 소나무가 결국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사업 제외된 것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은 그 당시에는 위험 가능성이 없어서 제외됐던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자체에 몇백만 원 보상을 받기는 하기로 했는데 그 돈으로는 무너진 집 복구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다, 답답하다라고 전해오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천장 뚫린 집에서 어떻게 살아? 못 살죠. 그래서 지금 마을에 관해서 사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좀 여러 가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이 전 주인하고 그 밤나무 문제로 분쟁이 있어서 사업 대상에서 빠졌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저 와르르 무너진 소나무는 이 지역 경계 부분에 있어서 소나무 주인은 다른 사람이래요. 그러면 지자체가 그걸 파악을 했다면 그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됐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가 일단 첫 번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뭐 지자체에서는 뭐 조금 한 뭐 몇백만 원 정도만 보상을 하고 끝을 냈다는데 일단 저 그럼 진짜 땅 주인을 찾아야죠. 진짜 땅 주인의 관리 소홀로 지금 저렇게 소나무가 무너진 거니까. 근데 문제는 지자체에서 저 원래 땅 주인에 대한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아서 집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모닛의 소파를 싣고 옵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정말 황당한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 그 보닛 위에 웬 커다란 소파가 저렇게 떠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가지고 고정까지. 아, 이거 도대체 운전이 가능합니까? 자, 슬금슬금 천천히 차선 따라서 주행하는데요. 결국 경찰이 삐요 삐요 하고 지금 올 거예요. 지금 왔어요. 아저씨, 차 세우세요, 차 세우세요 해서 일단은 스톱을 합니다. 아니, 저게 자율주행차가 아닌 이상 저게 앞이 보입니까, 저게? 안 보이죠. 이게 지난 12일 새벽 1시 정도에 포항 영일해수욕장 근처 도로로 갑니다. 이 정말 보신 것처럼 본인 뒤에 소파를 싣고 가는 차를 보신 우리 사건 반장 시청자분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따라가면서 5km가량을 따라가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신 겁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 났다고 하는데 앞이 보일까요? 아, 전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 경찰에 세우고 보니까 20대에서 30대 아저씨는 아니고 여성분이었다는데 나 친구 가져다 주려고 가는 거였는데 운전을 어떻게 옆 차선 보고 갔어요. 진짜 좋아. 큰 사고 안 난 게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저래서는 안 되지만 백 변호사님, 할 거면 그냥 지붕 위에다 달든지. 옆 차선을 보고 가면 앞에 차가 서 있으면 어떡하죠? 저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저는 진짜 최소한 그러니까 지붕까지 올리기 또 너무 힘드셨나요? 야, 이거 진짜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저건. 일본에서 글로벌 픽 하면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일본의 사건 반장 있으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아, 진짜 충격적입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설 연휴 특별 손님입니다. 자, 지난 설 연휴에 한 지구대 앞으로 특별한 손님이 왔다는 겁니다. 영상 보시죠. 자, 지구대 앞을 지나던 가족들. 아이가 경찰차에 꽂혔어요, 지금. 아, 지금 멈췄어. 아, 이게 경찰차란다. 엄마가 딱 가르쳐주니까 아장아장 다가와서 신기한 듯이 막 만져봐.
이게 경찰차야 하면서 막 자 구경이 끝난 뒤에도 미련이 남았는지 다리를 쫙 벌리고 다부진자에서 집에 안 가 지금 안 갈래 지금 그러더니 이제 다시 경찰차로 오더니 경찰관 아저씨 와서 아이고 귀엽다 일로 하니까 바로 얘가 그냥 뭐라고 세배합니다 아저씨 새해 복 많이 받으셈 하면서 세배 자 그 다음 뭘까요 그렇습니다 캐시 현금 나와야죠 아유 귀엽다 이 녀석 하면서 아유 주지 마세요 하는데도 세뱃돈을 꼭 쥐어줍니다 아야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렇게 인사까지 하죠 자 백 변호사님 네. 너무 귀여워 애가 뭘 좀 알아 그리고 아, 저도 자동으로 세뱃돈 줄 것 같은데요 저러면 그러니까 저게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 2월 12일 날이었고요 부산사하고 장림파출소 앞에 있었던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 나이 또래 아이들이 이제 차를 좋아하는 데다가 또 경찰차 신기하잖아요 장난감 노는 거 비슷한데 큰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 가겠다고 저렇게 다리를 벌리고 뻗팅기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아까 경찰 아저씨가 딱 나오니까 저기서 갑자기 경찰 아저씨한테 뛰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갑자기 뛰어가다가 자동 바로 이제 세배 자세로 돼 이렇게 딱 돈 일단 팔을 이미 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절할 준비를 아 저 모습을 보면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이쁠 것 같고 경찰 분께서도 당연히 자동으로 세배 돈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까 아유 아니에요 라고 해도 그 아이 손에 이 경찰 아저씨가 세뱃돈을 꼭 쥐어줬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이쁘네요. 예, 진짜 교수님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그 경찰 공무원분들 얼마나 박봉이세요. 근데도 그냥 너무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어린 시민이 반겨주니까 사실은 저 세뱃돈 이상의 어떤 그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그 기분 좋음으로 해서 아마 하루가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는 저희도 기분이 좋은데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갑니다. 두 얼굴의 시어머니입니다. 자, 가족께서 사방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꼭 남편 없는 곳에서 살 빼라고 닥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다 하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 부부는 40대고요.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간은 전부 마른 체질, 그리고 사연자네 집은 친정은 사연자 포함해서 전부 약간 통통한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뭐 건강 잘 챙겨라, 몸 챙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1년 전에 그 임신 출산 겪으면서 사연자가 20kg이 찐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남편 있는 앞에서는 일단 뭐 몸 관리 잘해야 한다, 건강 중요하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남편만 자리를 뜨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이고야. 너 이렇게 살쪄서 되겠니? 관리 좀 해라. 면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시가 식구들은 다 있는데도 이러셔서 너무 민망하다고 하고요. 카톡으로도 수시로 살 빼는 법 같은 걸 보내시면서 나중에 병원 신세 지면 너만 손해다라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같고 참다 못한 사연자가 다른 가족 앞에서는 최소한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봤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말 듣기 싫으면 네가 관리를 잘했어야지 하신답니다. 명절이든 어버이날이든 지금 시가 식구 만나기 한 날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하세요. 요즘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남 몸에 그렇게 평가하는 거 정말 안 될 행동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저한테 석석석석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나마 좀 참겠는데 아니 어쩜 신혼 부부인데서까지 아니 어쩜 이렇게 교양없게 행동하실 수 있어요? 어머님 아들 지열 씨는 그래도 제가 좋대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동그라미? 아닙니다. 이걸 진짜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진짜 별꼴이야 진짜 얘 시민가 며느리가 건강 걱정하는 게 이렇게 욕먹을 일이냐 아우 나 원참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다해 네가 진작에 관리를 좀 했어야지 우리 지열이는 전생에 뭔 잘못을 했다고 지보다 체중 더 나가는 마누라 데리고 살아야 하는 건데 아유 참말로 애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 야야 너 X다 너 자 일단 야 변호사님 들어볼게요 사람의 체질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시어머니가 저 말씀을 하시려면요 찾아가셔서 애 24시간 다 돌봐주시고 집안일 안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너는 나가서 건강관리해라 라는 정도가 아닌 한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상황에서 남편이 나서줘야 돼요 남편이 나서서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뚜렷하게 명백하게 자기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 채팅창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자, 교수님.
일단 저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고부관계가 급격히 그리고 상당히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그 비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이 찌는 사람의 심정은 오죽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약점이라고 아마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자기 아들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야 너 건강 챙겨야지 하면서 갑자기 탁 돌변하면 그 며느리도 어린애가 아닌데 아 이게 지금 나를 걱정해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약점을 잡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뭐 좀 이렇게 며느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멀리 바라보는 정말 그 좀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청자 이 채팅창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X도 좀 있어요. 네. 자,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진짜 진심으로 좀 걱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정말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뭐 넌지시 조용히 둘이 있을 때 몇 번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시가 식구들 있을 때 얘기하는 건 그건 진짜 아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도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이제 좀 체중 감량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미. 아까 뭐 양재열 변호사 얘기하셨던 것처럼 체질 때문에 덜 빠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시가 식구들 앞에서 면박을 주면 아까 건강 때문에라는 얘기도 하셨죠, 시어머니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그거는 다른 식구들 있을 때만큼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일단 K스타님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시어머니가 나설 일은 아니죠 하셨고요. 차차사랑님 한 번에도 선 넘은 건데 그걸 계속하다니요 하셨습니다. 강미주님 그럼 1년치 PTB 달라고 해보세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님은 아 그래도 건강이 최고긴 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괜찮다면야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 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북구 계운산 자락에 있는 체육공원 가셨다가 봉변당하셨다는 사방가족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자,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저렇게 차 한 대가 입구를 틀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름하여 불법 주차. 저 안쪽에 있는 테니스 배드민턴 코트의 동호회 수명의 차량이 주차 중이었는데 저 차 한 대 때문에 운동이 끝나고도 출차를 못했다는 겁니다. 참다 못한 한 회원이 차에 붙은 연락처로 전화를 계속 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콜백도 없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흘러 순시간 불법 주차는 둘째치고 옆에 보니 세울 공간도 많은데 왜 꼭 저렇게 입구 한복판에 으이구 답답합니다.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만 했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매일이 카레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요. 나? 편식하는군요. 그래서 건강도 맛있게 챙겨. 이게 바로 요즘 면역. 면역 맛있게 쌓는 시대. 요즘 면역 이뮨베라. 지난해 11월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재활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 아동들을 폭행한 건데요. 저는 영상 보면서 거의 뭐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거의 뭐 까무러칠 정도로 애를 많이 때려놔가지고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뺨을 25대를 연속으로 때리고 그리고 나서도 손날로 목을 친다든지 장난감 자동차로 머리를 이렇게 내려치고 주먹으로 턱을 간격하는 것도 있고 또한 피해 학부모들은 해당 센터의 센터장 역시도 또 다른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언어치료센터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지난해 11월 저희가 한번 다뤘던 사건입니다. 맨 처음. 자, 그런데 또 다른 피해 학부모님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일단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일하던 이 30대 재활사가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이 센터에 다니는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보고 뒤늦게 학대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부모가 재활사에게 이걸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물쭈물 이걸 인정하면서
제가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일단 경찰은 30대 재활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했고요. 구속영장 신청한 상태고 내일 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기분이 좀 별로라서 애들 좀 팼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폭행의 수위가 영상으로는 나가겠지만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거든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 학부모님 얘기. 뺨을 25대를 연속으로 때리고 그리고 나서도 손날로 목을 친다든지 장난감 자동차로 머리를 이렇게 내려치고 주먹으로 턱을 간격하는 것도 있고 뺨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맞았어요. 그 25대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많이 맞은 날은 한 수업에서 한 30분을 거의 내리맞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고 5분 지나서부터 계속 맞고 거의 끝나기 한 5, 6분 전에 이제 애를 눕혀서 간지럼 태워가지고 웃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도 좀... 일단 피해 학부모님 지금 제보 얘기 쭉 들으셨습니다만 자녀가 폭행당하는 CCTV 영상을 보고 거의 까무러치실 뻔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부모여도 똑같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 30대 재활사가 폭행한 아이의 나이가 6살입니다. 6살의 아이의 뺨을 연속으로 25대 가격하기도 하고 뭐 목을 손날로 내리치기도 하고 또 주먹으로 턱을 때리기도 하고 또 심한 날은 30분 내내 아이를 폭행한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CCTV를 아직 이제 피해 학부모님들이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수사기에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CCTV 영상을 보면 뭐 아이 방치하면서 언어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혼자 휴대폰 게임만 하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장애 아동들을 저렇게 밀거나 넘어뜨리는 모습 같은 것들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럼 저 아이들이 그 짓을 당하고도 왜 부모들한테 얘기를 못했을까? 저게 이제 피해 아동들 중에서는 자기 의견을 갖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학부모에 따르면 이 재활사의 여러 가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이게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활한 정서적인 학대이거든요. CCTV 영상을 갖다 보게 되면 이 해당 재활사가 30분 동안 아이를 폭행을 하다가 부모님이 데리러 오기 약 한 10분 전부터는 아이를 갑자기 칭찬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막 옆에서 간지럼을 태워요. 그러면 아이들이 간지럼을 이렇게 하니까 막 웃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이를 칭찬했다가 폭행했다가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죄책감 같은 것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원래 잘못해서 이렇게 맞다가 또 선생님이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칭찬도 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그 판단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어떤 상처 같은 것이 부모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이제 언론 보도가 되니까 다른 부모님들도 여기 동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또 다른 가해자가 있습니다. 이 피해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말이죠. 바로 이 치료센터, 센터장이라는 건데요. 이어서 또 피해 학부모와 센터장 두 사람의 전화 통화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냥 소송하랍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했다라고 이렇게 신소를 치는 걸까요? 지금 사실은 상황이 저 센터장분이 이전에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아동학대를 의심해서 이걸 확인해보겠다 했을 때 처음에 CCTV를 감췄답니다. 피해 학부모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중에는 보여주긴 했는데 그냥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장면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계속 이상하니까 계속해서 전체 영상을 보고 나서야 아까 보신 것처럼 뺨 맞는 장면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재활사를 이 사법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법 처리가 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안 나오니까 다른 학부모들에게는 또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대요. 그냥 우리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못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 피해 아이들 학부모들 말고 다른 학부모님들은 한 3주 정도는 언론 보도 나가기 전까지는 이런 곳에 다녔다는 사실조차를 몰랐대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죠? 자, 피해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이 센터장의 어떤 잘못된 행동 끝이 아닙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합의해주면 환불. 자, 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하죠. 피해 학부모들의 환불 요구 당연하죠. 자, 그런데 해당 센터장 이런 조건을 달았답니다. 학부모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엄마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환불을 해드릴 테니 오셔라. 따지고 보면은 환불을 하는데 엄마가 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계좌번호 불러달라 그러고 돈만 입금하면 되지. 그거를 원장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직원을 통해서 이제 엄마를 불러놓고 벌써 이제 변호사 통해서 서류를 다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합의서 점 찍고 처벌 불원서 해가지고 뭐 환불금 얼마를 받고 이제 자기는 사과를 받았으니 뭐 민형사상 소송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처벌을 뭐 처벌 불원한다. 이거를 이제 사인을 받으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피해 학부모님들의 주장이라는 전제를 좀 하죠. 자,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그 환불 해주겠다 이 얘기 듣기까지도 좀 지난했습니다. 해준다고 했다가 못 해준다고 말을 바꿨다가 이 결국에는 환불 해줄 테니까 지역 맘카페에다가 아 센터장이 대처를 잘 해줬다라고 좀 후기를 좋게 올려달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요구까지 했는데 당연히 이건 학부모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난달에서야 이 센터장이 경찰 조사 받고 왔습니다. 경찰 조사 받고 와서는 환불해줄 테니까 센터로 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변호사 통해서 서류를 다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합의금 얼마를 받고, 그러니까 이 환불금이 합의금으로 치환이 됐는데 얼마를 받고 센터장에 대해서 소송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처벌 불원한다라고 써놓고 여기에 사인을 하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황당했던 게요. 전체 환불이 아니고 CCTV가 설치된 날짜부터 부분 환불. 참 이 해당 재활사가 지난해 1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이제 CCTV가 설치된 건 6월부터였다고 합니다. 6월 말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그런 가해가 있어도 찍히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 CCTV 촬영 부분, 그러니까 6월 말부터 10월 말 정도까지 다녔던 사람이라면 그 부분만, 촬영된 기간만 환불을 해주고 6월 말에 그만둬서 이제 아이가 폭행을 많이 당하고 6월 말에 잠깐 찍힌 거 정도의 아이의 학부모한테는 환불의 환자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고요. 이제 그러다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피해 학부모님들이 고소를 했고 이 센터장 역시 양벌 규정 때문에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환불의 문제를 넘어서서 민사적으로도 위자료 책임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뭐 부분 환불이고 환불을 해준 애만에 지금 이분은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미안함이나 안쓰러움이나 죄송함은 전혀 없고 내 돈 아까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저희가 교수님 처음에는 재활사의 폭행으로 시작했는데 아 이게 단순히 그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상황에서 이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부분 환불 운운할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처벌과 아이들이 겪은 어떤 그 심적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좀 뭐 어른이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금방 치유가 되는데 연구에 의하면 적어도 이 정도 연령에서 받은 학대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 피해 학부모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이들이 언어를 치료를 하러 갔는데 요즘에는 상태가 더 악화가 돼가지고 틱장애까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이고야. 또 이제 어떤 아이는 밤중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뭐 하지 마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르는 거 그런 어떤 트라우마. 심지어는 뺨을 25 대 맞은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것인데 이게 이제 폭력을 자기가 직접 당하게 되면 그것도 폭력을 남에게 행세하는 그건데 자기 뺨을 막 때리거나 심지어는 자기 아빠의 뺨도 때린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뭐 부분 뭐 돈을 좀 튀어주고 할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만 가지고도 폐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 이거 좀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일단 폐쇄는 됐습니다. 뭐 당연히 저기서 더 뭘 할 수가 없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성기 확대 수술을 받다가 절단되는 손상을 입고 장애를 갖게 된 남성이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과거 수술 전력으로 수술이 어려웠을 걸로 보인다며 의사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일단 좀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한 남성이 2020년 4월에 한 병원을 찾아가 성기 확대 수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뭐 인공 진피 보형물을 삽입한 적 있다 이렇게 해서 의사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의사가 똑같이 그 과거하고 동일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만족도도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실리콘 재질의 보형물을 넣는 것을 권유를 했고, 이 남성은 결국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담받고 이제 한 달 뒤에 수술을 받는데 그 전에 두 차례 이제 본인이 이제 유사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의사는 기존에 받은 수술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수술상 난이도가 있어서 내부 조직 벗겨내기도 어렵고 또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마취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출혈이나 감염이 발생할 경우 또 인공 보형물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는 설명을 하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제 수술에 약간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겠다 하면서 수술대에 오른 겁니다. 수술대에 올랐는데 수술 도중에 굉장히 심한 출혈이 왔던 겁니다. 이게 뭔가 이 보형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였던지 손상이 심한 걸로 판단을 해서 일단 수술을 중단하고 상급 병원으로 간 겁니다. 근데 상급 병원으로 가서 이 딱 환부를 열어보니까 이 응경내 해면체 100% 손실, 그리고 요도 부위 해면체는 95% 앞부분이 손실되는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서 급히 중단하고 보건 수술에 들어가야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보건 수술 받았는데 4개월쯤 뒤에 요도가 일부 괴사됐습니다. 그래서 협착이 발생을 해서 요도 절개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건 수술 또 절개 수술 잇따라 받은 이후에 배뇨 문제를 겪게 됐고요. 또 성생활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일단 소변 보는데 장애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손상 부위나 정도 고려했을 때 어떤 환자의 어려움 호소, 그런 게 신빙성이 높다. 이걸로 인해서 정상적인 성생활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법원에서 좀 법원을 좀 취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워낙 좀 민감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저 환자의 연령이나 이런 것까지는 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예, 일단 뭐 성인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성생활도 성생활이지만은 이 배뇨 문제가 평생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남성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생활 그 질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뭐 결혼을 이미 한 분이건 결혼을 앞으로 해야 될 분이건 자관 어쨌든 간에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남성은 이 확대 수술을 진행한 의사를 상대로 해서 5,7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뭐 이게 성기 확대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기본 기능 장애가 온 그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런 수술을 갖다 하시려는 분들은 많이 좀 알아보시고 뭔가 결심을 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자, 이제 뭐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이 환자 남성 확대 수술을 받으려다 오히려 절단이 됐고 남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장애까지 생겼다. 너 의사 너가 책임져. 한 겁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진료 기록 감정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의사의 수술에 일단 과실이 있었다라는 거 1번.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고지했다고 했는데 예. 다 고지한 게 아니다. 아이고.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뭐 성기능 장애, 뭐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 두 가지를 짚었는데 일단 무리하게 수술했다는 부분은 이제 수술을 또 시도를 해보니까 기존의 보형물하고 심하게 유착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 구조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뭔가 내부 조직을 벗겨내려 시도를 하다가 결국 아까 양재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경면체 100%를 절단해야 하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술 자체도 잘못됐고 사전에 고지 의무도 위반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그러니까 이 남성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뭐가 됐든 그래서 과연 이 병원 의사 측으로부터 얼마의 배상금을 받아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400만 원만 만 배상해라? 네, 일단 그중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2천만 원입니다. 의료상의 어떤 과실, 그리고 손상 정도, 치료 경과 같은 걸 고려해서 위자료가 결정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남성이 지출한 치료비, 입원비 이런 어떤 재산상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 범위를, 의사의 책임 범위를 60%만 산정을 했습니다. 이 수술이 애초에 좀 어려운 수술이었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지출한 치료비, 입원비 같은 것들이 총 770여만 원이었거든요. 이 중에 60%니까 460여만 원입니다. 여기에 위자료 2천만 원까지 더해서 총 2,460만 원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교수님 제가 마지막 질문은 양 변호사님께 그냥 예. 여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관련 기사에 달린 많은 댓글을 봤더니 아,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판결이다. 그러니까 남성의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무너진 건데 2,400만 원만이라니 이게 가당키나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법원도 뭐 고민한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의료소송 더하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2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이 들으신 분들은 정말 화나시겠지만 2천만 원 받기도 어려운 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입니다. 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아이고. 너무 특수한 상황을 보려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안 했다라고 봐야 될지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아, 그렇군요. 아무튼 이 해당 의사는 1심에 불복해서 지금 항소한 걸로 지금 알려졌다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수로 소주값을 덜 계산해 재계산을 요구했다가 손님들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식당 사장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와서 소주값을 주겠다던 손님들은 보름 뒤에 찾아왔는데 사장이 덤터기를 씌운다며 욕설을 하고 돈을 던지며 침을 뱉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이 사장님이 정말 이 일 겪은 뒤로 분해서 잠도 못 주무신다는데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리셨습니다. 일단 글 쓴 작성자, 이 사장님은요. 이 시골에서 식당을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이시고요. 지난달 31일에 남성 손님 2명이 와서 음식 시켜 먹고 또 소주 4병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결제할 때 실수로 소주 3병값만 결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카드 건네고 이 손님이 앉았던 자리를 다시 보다가 잘못 결제했네? 이걸 깨닫고 손님에게 너무 죄송한데 제가 실수로 소주 한 병값 계산을 안 했다. 카드를 좀 다시 주실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이 만약 저 상황이면 어떠셨을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들으시죠. 저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 왕왕 있습니다. 다른 메뉴를 결제할 때도 있고 빼놓고 그쵸, 결제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더했다고 다시 빼주겠다고 가져가실 때도 있고 근데 이 손님은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못 줘. 이거 카드값 받으면 난 내일부터 안 올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주셔야 된다 하니까 끝내 안 주고 오늘 내일도 올 거니까 내일 와서 줄 거야. 그리고 가버린 겁니다. 아, 사실상의 외상을 걸어놓고 간 건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날 진짜 약속대로 다음 날 와서 소주값 그 한 병 결제하고 갔을까요? 아니요. 무려 보름 뒤에 나타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이렇게 밥만 먹더랍니다. 자, 사장님은 뭐가 됐든 보름 뒤에 왔어도 알아봤죠. 그때 못 받았던 소주값 계산을 다시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야, 너 지금 덤터기 씌우는 거야? 다음날 이제 온다고 약속했던 그 손님들이 다음날 안 왔습니다. 보름이 지난 16일 날 식당을 찾아왔는데 그 두 명에다가 또 두 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2인분을 시키고 소주를 갖다가 4병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 뒤에 이제 다 세 명이 담배를 피러 갔고 한 사람이 이제 그 계산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마 이 식당 그 사장님이 지난번에 한 병 계산이 안 돼서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때 나온 게 이 아줌마가 덤터기 씌우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사 이따위로 해서
손님 눈탱이를 친다 이런 어떤 그 비속어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에 계산을 했던 그 손님까지 불러가지고 이따위로 기분 잡치게 술값을 더 받는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때 돼가지고 뭐 매너 있게 지난번에 한 병과 같이 계산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글쎄요 왜 저렇게 했을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아유 저도 이 사연을 얘기해드리면서 제가 막 화가 나네요. 사실 아까 뭐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매너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그때 냈죠. 네, 카드 할 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때 결제가 끝났고 한 병은 공짜로 먹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와서 한 병을 더 하니까 왜 한 병을 더 받아 덤태기 쉬우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보름 뒤에 오면 네. 아니, 설마 또 그거 설마. 달라고 하겠어. 네,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겠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덤터기 씌운다 그러고 다신 여기 팔아주지 말자. 뭐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면서 여기서가 이제 제일 그런 게 아이 재수 없어 다시 이 집 구석 안 와 하면서 침을 탁 뱉고 아하, 이런. 식당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얘기하면서도 정말 제가 화가 나네요. 아니 침 뱉는 거 그것도 안 될 일이지만 소주값은 받아야죠. 소주값은 주긴 줬습니다. 그 돈을 카드 결제를 한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집어 던졌답니다. 아하, 나 거스름돈 안 받아. 거스름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받을 테니까 재수 없다라면서 집어 던졌고 이 사장님 정말 꾹꾹꾹꾹 참으시면서 거스름돈 안 받겠다는 걸 주머니에 일부러 넣어줬대요. 근데 사장님이 왜 그랬냐면 소주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장님은 자신은 이 사람들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소주값을 끝까지 받으셨답니다. 자 교수님 제가 그런데 이 기사에 달린 댓글 또 채팅창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말씀 또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이 건에 대해서 달린 댓글도 다 사장님 편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아유 그거 그냥 그냥 한 병 뭐 얼마나 한다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제 사실 뭐 접근 방법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사실 이 그 사연을 올려주신 그 식당 그 사장님의 개인적인 뭐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그 손님들에게 늘 친절하게 그리고 청결한 음식을 갖다가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4년 동안 그 장사를 했는데도 이게 마음이 보살같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못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소주 한 병값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원 이 과정에서 이 식당 그 사장님이 상당히 많이 그 어떤 그 마음의 상처를 갖다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이 조금 네. 진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냥 흔쾌히 아 한 병 내가 계산 덜했지만 그냥 서비스 해줄게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먹은 거 내가 내야 되는 거고 본인들도 주겠다고 한 걸 그 뒤에 일부러 알았다가 본인들 스스로만 그걸 서비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뭐 사장님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아까 어떤 분은 기분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거는 사장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자영업자들이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을 봐도 이자를 쳐서 갚지는 못할망정. 거지 만났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이번 주말에 장사 두 배 잘 될 겁니다. 저런 손님 안 받는 게 도움된다. 근데 저런 얘기들을 하실 정도로 많은 또 자영업자분들은 이 사연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3년 설 연휴, 서울 면목동 한 아파트에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 30대 장성한 두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세 살 난 손주까지. 남부러울 것 없는 화목한 일가족이 오랜만에 만났으니 못다한 얘기 나누랴, 아이 재롱 보랴 웃음꽃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리는 인터폰. 아랫집 604호가 시끄럽다면서 경비실통에 민원 넣은 겁니다. 알겠다, 죄송하다 답하고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현관문을 부서질 듯이 걷어차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어느 설 연휴의 비극입니다. 자, 일단 뭐 사건 연구소에서 다루는 사건들이 다 비극이죠. 11년 전 2월
정확히 11년 전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가정을 꾸린 아들들이 부모님 댁에 왔어요. 자, 그런데 시작은 층간소음 민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2013년 2월 9일이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이었는데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도 이제 온 가족이 모이게 됩니다. 일단 704호에 살고 있는 5, 60대 부모님 집이고요. 30대 초반 아들네 가족들이 왔습니다. 큰아들은 두 달 전에 결혼을 해서 아내랑 같이 왔고요. 작은아들은 아내의 이 세 살 난 아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 결혼 뒤에 첫 명절이잖아요. 7명 식구가 오랜만에 모여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에 갑자기 인터폰이 울려서 받아보니까 경비실입니다. 아랫집, 그러니까 604호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설 연휴 때는 충분히 뭐 가족들이 모이니까 그럴 수 있죠. 보통 그럴 때는 좀 이해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 604호에서는 이 부모님 두 분만 계셨을 때도 그 전에 종종 층간소음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극도로 예민한 건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래층의 거주자는 40대 자매였는데 이제 그 49살 언니가 2년 만난 남자친구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와서 이 집에서 같이 지내왔었습니다. 이 언니의 남자친구가 45살 김모 씨였는데 뭐 본인은 일정을 거쳐뒀고 사우나를 전전하던 그런 남성이었는데요. 이날 마침 김 씨가 이 그 언니, 그러니까 내연녀의 집에 찾아온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언니가 이제 인터폰을 해서 704호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 704호로 올려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김 씨가 득달같이 달려가다 지금 저 사파에 나온 것처럼 704호의 문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자매 중에 언니가 막 성을 네. 냈는데 그랬더니 저 같이 동거남 갑자기 본인이 올라가서 남자친구가 지금, 네. 남자친구가 올라와서 저렇게 현관문을 네, 발로 맞습니다. 펑 찼다. 네, 그렇습니다. 문을 발로 차니까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아들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노부부가 계시는 집인데 누가 와서 문을 발로 차니까 아들들이 나온 겁니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은 사실 그래도 꽤 꾹 참으시면서 죄송하다고 했더랍니다. 그래도 내연녀는 소리 지르고 뭐 욕설하고 이러니까 두 아들들이 나오고 아버지까지 쫓아나온 겁니다. 결국 일이 커졌던 거죠. 그 와중에 김 씨가 안 되겠다, 뭐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너희들 좀 맞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아들들이 아 그럼 우리 돈 좀 벌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응수를 한 거죠. 그때 한다는 소리가 나 돈 물어줄 돈 없으니까 맞짱 뜨자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좀 커져갔습니다, 일이. 아, 결국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던 건가 싶은데, 자 교수님. 사실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과 남편 또 아랫집 남자 이게 다 결부가 된 것이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갖다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뭐 그 정도 얘기를 하면은 내려갔었으면 될 텐데 그럼요.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이 형제들 어머니한테 아들들이 뭐 깽값 번다는데 내려갔다 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내년을 데리고 604호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슬리퍼를 신고 올라왔으니까 운동화로 갈아신은 건 뭐냐면 이 뭔가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자기가 평소에 차량에 보관을 하고 있던 20cm 길이의 아이고. 흉기를 트렁크에서 꺼내 와가지고 704호 형제들한테 이제 어머니는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데 앞에 나와서 너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이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1층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자,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했던 604호 그 자매, 그 내연녀 언니, 그 사람은 정작 뒤로 빠지고 그 사람의 내연남이 지금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좀 그 뒤 상황이 좀 너무 걱정되는데요. 네, 밖에서도 당연히 뭐 신경전이 계속됐고요. 김 씨는 뭐 사과하면 봐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형제는 이미 기분이 상했으니까요. 담배 피우면서 사과 못하겠다 버티고 그렇게 신경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김 씨가 그 순간 담배 피우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흉기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먼저 공격을 했고요. 수차례 찌른 뒤에 이 형이 쓰러졌는데도 계속 걷어차는 그런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는 동생에게도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때 시간이 오후 5시 40분쯤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범행 저지른 이후에 곧장 차를 타고 아파트를 떴고요. 휴대전화 끄고 차는 버리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도주를 합니다. 이 형제는 쓰러져 있다가 순찰 돌던 경비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구급차 안에서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아휴, 명절에 이게 뭔 날벼락입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 김 씨 이 범행을 저지르고 집으로 올라가서 옷가지를 챙겨서 내연녀 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그리고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강서구청역 인근 술집에 만나서
술을 마셨어요. 그 와중에. 사람 둘을 죽이고. 거기다 심지어 새벽까지 여성 적격원까지 불러대면서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차를 버리고 이제 본인도 도피를 하기 위해서 공중전화로 지인들에게 도피 자금 받아가면서 도주를 해왔고요.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뭐 강남역 쪽으로 왔다가 장지동, 쌍문동 또 서울뿐만 아니라 뭐 경기 의정부, 부천까지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자문주로 찜질방에서 자고 아까 이장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동은 지하철, 뭐 경전철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추적을 피했습니다. 그 내연녀 뭐 어떻게 막 추궁을 해서라도 소재를 빨리 파악을 해야죠. 예, 그래서 경찰이 604호에 있는 내연녀의 그 지인들 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추적을 했는데요. 이제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도주를 하다가 도피 자금이 떨어지니까 과거 자기가 대리기사로 이제 그 한 달가량 일하면서 알게 됐던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주점 실장에게 연락을 해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거기에는 경찰이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만약에 전화가 오게 되면 경찰에다가 좀 이렇게 연락을 해달라라고 해서 이 그 주점 실장이 바로 그 전화를 갖다가 피하고 준비가 됐을 때 전화를 갖다 받은 뒤에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결국 이 김 씨는 수원 영통구인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난 이후 약 4일 만에 검거됐는데요. 2009년도 이후에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왕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범행을 하고 난 다음날 새벽에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나 사람 어떻게 이렇게 뭐 두 명이나 살해했다라고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본인이 막상 사고를 치고 나니까 뭔가 겁이 났다는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울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이자는 잡히고 나서 뭔 얘기했을까요? 잠깐 보시죠. 소음이 시끄러웠는데 자제 좀 해달라고 올라갔는데 먼저 욕을 하고 아들 두 분께서 오늘 깨값 좀 벌자고 하면서 대들길래 어린 것들이 그러길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는 사람들 피 빨아먹는 사당동에 사는 사채업자 그 사람 죽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가 집에 한번 들렸다가 모레 자수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잡혔네요. 자수하려고 했다.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채업자 얘기는 또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자가 다니면서 도피를 하는 과정에 또 지인들 만나서 술 마시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인에게 그 살인사건이니까 크게 뉴스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 사건 내가 저질렀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 할 일이 있어서 자수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들에게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 사채업자라는 사람이랑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할 일이라는 게 결국 그 사채업자를 해칠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아... 실제로 경찰에 잡혔을 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 사람 해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차에 있었던 흉기도 원래는 그 사채업자와의 다툼에 대비해서 가지고 다녔던 그 흉기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채꾼들 되게 막 험상궂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취재를 해봤더니 그 사채꾼도 저자, 김모 저자의 위협에 대비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사채꾼이 신변보호를 요청했을 정도로 저 김모라는 자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진짜 작자였겠습니까? 응? 자, 지금 가족들은 어떻게 진짜 명절에 생때 같은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네, 특히 이 형제 중에 형 아내 같은 경우엔 결혼 두 달 차였잖아요. 결혼 두 달 차 만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거고 또 동생 같은 경우에도 세 살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형제 아버지가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사건 당시에 1층에서 이 아들들 쓰러져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까지 했거든요. 그 충격으로 거의 식음을 전폐했고 사건 19일 만에 병세가 아주 급격히 악화돼서 사망했습니다. 결국 이 형제의 아버지는 이 남편 그리고 두 아들을 잃고 혼자 남은 겁니다. 이 김 씨가 잡혀 들어올 당시에 형제 친구들이 김 씨 향해서 뭐 가방 던지고 욕을 하기도 했고요. 유가족들도 얼굴 좀 봐야겠다 이렇게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역시 당시에 신상공개 결정이 안 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김모라고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양 변호사님, 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자가 또 무슨 뭐 선처를 구할 생각이 있었든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긴 했는데 그러나 여기에 사람의 목숨을 두 사람이나 뺏었고 또 이 당시에 재판에서 이 시신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이 배심원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본인은 우발적 살인이라든가 뭐 감정이 격해져서 저지른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재판부 역시도
이거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게 보복 범행을 이제 용서해 주는 거다라고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이 무기징역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됐는데 이자가 또 구치소에서 항소심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또 사고를 저질렀어요. 뭐냐면 구치소에서 같은 방 쓰고 있던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수용자한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또 이 볼펜을 가지고 그 사람이 급소를 공격을 해서 그 사람 목숨도 뺐을 뻔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층간소음 살인사건이라고 당시에는 보도가 됐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작 이 김모라는 자는요, 그 집에 사는 놈도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교수님. 실제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채업자에게 압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이유만 대주면은 공격을 할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범죄학 용어로 해서 자극 전환 이론이라고 해서 화풀이 이론이죠. 그러니까 화는 이 사채업자에 대해서 나서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딱 그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분노라든가 공격성을 바로 윗집에 있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쏟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 되어 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집안 같은 경우는 이 그 두 아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집 아버님도 돌아가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좀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 정말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환자를 실은 구급차입니다. 눈보라를 뚫고 급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 앞으로 웬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굴러옵니다. 구급차는 아주 천만다행히도 전복된 차량 바로 코앞에서 운전대를 틀어서 사고를 피했습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Really was a split second that this all happened. You know, it's a split second. It's a split second that you know, I might not be here anymore or that I could be seriously injured. 사고가 난 차량은 반대편 차선에서 돌진해 왔습니다. 악천 후에도 속도를 내며 달리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만 겁니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이송 중이었지만 그래도 이 사고도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겠죠. 차를 세워서 환자 상태부터 확인한 뒤에 사고 차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10대 소년이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10대 소년? 네, 다행히도 이 소년은 의식이 있었고요. 눈에 띄는 외상도 보이진 않았다는데요. 구급대원들은 또 다른 구급차 올 때까지 필요한 응급조치하면서 이 소년을 챙겼습니다. 덕분에 소년은 일주일 지난 지금 건강 완전히 회복했고요. 소년의 가족들은 구급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계속해서 미국 가보시죠. 경찰차 블랙박스입니다. 쏜살같이 질주하는 오토바이 한 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저 멀리서 먼지와 큰 불빛이 번쩍이는데 경찰이 도착해본 곳엔 다 부서진 오토바이와 파편들 그리고 구석엔 거의 반파된 SUV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안에서는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엄마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죠. Oh man. Hold on. Let me get you guys out of there. Hey, sweetheart, come here. Come here, sweetheart. Hey, sir. Come help me, please. I need you to hold this little girl, please. Sir. Is your baby okay? No. She's right there. No. Is she dead? Is she alive? Let me check, ma'am. Is she alive? No, sir. Is she alive? Let me check. I just lied. No. Where's the other baby? I just heard her breathe. Come on. 네, 뒷좌석에는 3살 그리고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두 딸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다행히 첫째는 무사했지만 이 문제는 둘째 딸이었습니다. 처음엔 숨도 멎어 있었는데 경찰이 급히 아이 가슴을 눌러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요. 천만다행히도 구급대원 도착하기 전에 아이의 맥박이 돌아온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 아직 중환자실에 있긴 한데요. 아이 엄마는
이 아이가 아이고,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감사한 일이라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 엄마와 첫째 딸은 아이고. 일단 건강을 회복해서 잘 지내고 있고요. 가족들은 생명의 은인인 경찰에게 언젠가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한편 과속한 오토바이 운전자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지하철에서 첼로 연주 중인 남성에게 한 여성이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남성의 뒤통수를 세게 내려치는데요. 심지어 맨손도 아닙니다. 금속 텀블러로 남성의 뒤통수를 가격을 한 건데요. 자, 저 남성 머리를 감싸주고 뒤통수로 하죠. 하지만 여성은 뻔뻔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저는 돈 주러 온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진짜 저 남성 벼랑간 뜬금없는 습격에 이 남성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 이런 폭행 사건이 처음도 아니어서 마음이 더 좋지 않았다는데요. 사실 의대생인 이 남성 일종의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하철 공연을 종종 해왔다고 합니다. 출퇴근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멋진 공연을 선보였고 사람들의 반응 역시 좋았는데요. 이번 일로 이 남성 연주자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이 공연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아니, 경찰 뭐해 경찰? 네, 경찰 역시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연주자 폭행 사고에는 안일했습니다. 도망친 여성 아직도 잡지 못했고요. 남성이 강경 대응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네요. CCTV에 찍힌 가해 여성의 얼굴을 공개해 수배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시죠. 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전망대입니다. 그런데 두 남성이 나무 의자 위로 올라가 대뜸 허리를 90도로 숙이는데요. 뒤에서 이를 본 한 남성이 달려와 허리 숙인 남성의 엉덩이를 툭 칩니다. 설마. 그러자 이 남성 중심을 잃고 앞으로 기울더니 아이고, 네.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니, 절벽에서 밀면 어떡해? 아, 저곳이 저런 자세로 바다를 보면 가운데 난 소나무 길이 마치 하늘로 떠오르는 용처럼 보여서 다들 저 자세로 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니 옆에는 잡을 수 있는 손잡이도 있고 장난치지 말라는 경고문도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다 결국 끔찍한 사고를 내고 만 겁니다. 오, 좀 좋아요. 이 추락한 남성 약 15m 아래 산 중턱에 떨어졌습니다. 천만다행히 목숨을 건지긴 했는데요. 가슴을 크게 다쳤다고 하네요. 어쩜 좋아. 이 남성을 밀친 사람 같은 회사 동료였는데요. 왜 밀쳤냐는 질문에 그냥 장난이었다 이런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미쳤어. 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유, 마지막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가보시죠. 네, 건물 앞에 웬 말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뒷발로 문을 쿵쿵 때려 부수는데요. 이게 얼마나 셌는지 건물 안쪽 벽이 와르르 떨어질 정도입니다. 이 말은 멈추질 않습니다. 더 세차게 발길질했고요. 자, 이번에는 유리문이 아예 떨어져서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제서야 이 말이 조금 진정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말이 이렇게까지 흥분한 이유, 바로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긴 줄 모르고요. 화들짝 놀라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거울 보고 저렇게 화내면 어떡해. 말이 막살낸 이곳, 치과였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아무도 없어서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말은 탈출했던 농장으로 다시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들은 치과 의사는요, 황당하다면서도 말이 치통이 심했나 보다라면서 웃으면서 이 일을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아, 자기 얼굴을 마음이 넓어, 마음이 넓어. 자기 얼굴을 보고 이럴 수는 없어 하면서 뒷발로 저렇게 찼어.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사반 6관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